서로 있는 곳은 달라도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은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율 PD 정유라라고 합니다. 오늘 재외국민 투표 선거하러 총영사관으로 갈 거예요. 지금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나왔는데 부활절 휴가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길에 많이 없네요. 가서 선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산하죠? 영사관 도착했습니다. 여기고요, 영사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재외국민 투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씨도 이렇고 그다음에 연휴고 그래서 좀 저조할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투표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아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기 영사관. 방금 투표했습니다. 해외에 살더라도 나라에 사실 나라가 잘 되어 있어야지 밖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대접받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들이 뽑혀서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라오스 비엔티엔이고 오늘은 재외국민 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투표권을 행사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사관까지는 메콩강변을 따라 27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늘 평일이라 별로 차가 없네요. 대사관에 거의 도착해 가고 있고요. 대사관 앞에 도착했고요. 앞쪽에 투표소가 보입니다. 좋은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투표 완료!